가수 이찬원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05년 3월부터 지금까지 김성주 씨를 아직 감동시킨 행복, 그게 무엇인가? 화제가 됐다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MC 김성주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스터트롯 하면 멤버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멤버는 누구냐고 질문에 2000원 원이라고 답했다. 그는 UV라는 팬들의 진이 진심으로 동감한다. 이에서 나무와 발음, 밝음과 긍정 에너지를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어린 나이에도 나무를 항상 센스있게 챙겨주고 남의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한다고 설명했다. 팬들의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이차단과 김성주 씨 사이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미스터트롯 최종 결과 발표 생방송에서 MC 김성주가 이찬원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냐 묻자 개인적인 소감 대신에 며칠 전 생방송 때 김성주 MC를 외명 MC라고 다들 말씀하시는지 새삼 느꼈다. 김성주 선배님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린다라며 김성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어떤 연예계 관계자는 미스터트롯 참여에 2000원 원에 대해 뒷이야기를 폭로했다. 진또배기 예산 당시 대기실에서 마지막 얼쑤 부분만 500번 넘게 있을 만큼 연습량이 많다고 한다. 심지어 분장실에서 진또배기 부르는 분 그만 연습하고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는 후문. 또한 울긴 왜 울어 연습 중에도 끊임없이 곡에 대해 고민하며 하루에도 수백 번 작가에게 편곡을 바꿔달라며 잘랐다고 한다.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며 살이 킬로그램가량 빠졌다고 그런가 하면 JTBC 뭉쳐야 참다 축구 중계 해설위원으로 데뷔한 미스터트롯 이찬원. 8일 방송에서 김성주, 안정환과 함께 이찬원 이 축구 해설을 선보인다. 가을 운동회 1탄에서는 어쩌다 FC와 미스터트롯 FC가 섞여 주장이 형태과 임영웅을 필두로 새로운 팀이 구성된다. 이에 따라 어쩌다 FC 감독 안정환이 해설위원으로 선배, 여기에 이찬원, 이대권 해설위원으로 함께 잘 지냈어를 의미를 더할 예정인 법. 앞서 이찬원은 스포츠 아나운서를 꿈꿨던 사실을 밝히며 실제 야구 경기에서 수준급의 야구 해설을 선보여 뜨거운 반응을 받은 바 있다. 이런 그가 뭉쳐야 참가해서 축구 중계 명콤비 김성주 안정환과 중계 황금 라인을 구축해 숨은 진가를 제대로 발휘한다고 녹화 당일 중계석에 앉은 그는 허재의 골키퍼 기용이 가장 큰 타격이다. 패배의 원인은 수비진의 분깨다라며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평으로 베테랑 김성주와 안정환의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특히 전체적인 젊기 흐름뿐만 아니라 선수 한 명 한 명의 평가까지 날카롭게 분석하고 거침없는 목소리 해석을 쏟아내 모두를 긴장시켰다는 승무원. 그런가 하면 심수봉해를 구성지게 보관한 뒤 미워요. 너무 미워요. 빈 공간을 활용해보세요. 라며 경기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노래로 총찰살인을 더한다. 트럼앤 다운 센스까지 뽐낼 한두액이 만의 재간둥이 매력이 이날 방송을 더욱 기다려지게 한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뉴스레터는 끝입니다. 다음은 이찬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계속 봐주세요. 마치 뽕숭아 학당, 이번 주 뽕숭아 학당은 찬원 말이에요. 찬원 데이만큼이나 이찬원 씨의 활약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어저께 이 사람 뉴규 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어저께 5교시 했는데 1교시, 4교시, 5교시 교실이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문제를 15개를 맞추면 이제 맞춤 시간을 가지고
우승이냐 아니면 실패냐를 따지는 그런 게임인데요. 문제 15개를 했어요. 김희재 씨가 이제 나와서 날 쏘고 가. 그러니까 안상기하고 맞춘 사람이 이찬원 씨예요. 날 쏘고 가 뭔지 저는 몰라요. 근데 김희재 씨가 굉장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고 고민을 많이 하니까 영웅 씨가 했다. 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 그리고 이제 또 한마디 쏘아 붙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영탁 씨가 이제 문제를 냅니다. 탁 팔을 벌리고. 근데 저도 왜 팔을 벌리나 이제 그랬더니 그거 정우성 그러고 맞히는데 이찬원 씨가 또 맞히는 거예요. 저도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상대팀에서 이거 저렇게 팔 벌리는데 정우성하고 맞히는데 어떻게 알지? 그러고 놀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찬원 씨가 문제를 냅니다. 나 이대다운 여자야. 이게 아마 오늘 영화 대사의 속의 대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김희재 씨가 딱 맞히는 거예요. 김혜수 그러고 나 이대다운 여자야. 그러니까 김혜수 그러고 또 김희재가 이 문제는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김희재 씨가 낸 문제 이찬원이 맞히고 영탁 씨가 낸 문제 이찬원 씨가 맞히고 이찬원 씨가 낸 문제 김희재 씨가 맞췄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명웅 씨가 나가서 문제를 내는데 어씨하고 이를 이렇게 드러내는데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최민수하고도 영탁 씨가 맞춰요. 그러니까는 영탁 씨가 야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냐 쟤 저걸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어려워해 그러면서 또 이제 퉁박을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장민호 씨가 또 문제를 낼 차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귀여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는데 그거 뭐 저기 추사랑이 텔레비에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맞추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이명웅 씨가 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다음에 김희재 씨가 나와서 뱀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알겠어요. 동막골에서 강혜정 씨가 나와서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찬원 씨가 덜커덕 맞춰버려요. 또 영탁 씨가 나와서는 머리를 쓱 이렇게 쓸어 올리는 것도 어느 영화에 아니면 드라마의 한 장면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빙 누르고 또 찬원 씨가 맞춰요. 그리고 이찬원 씨또 나와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이제 막 문제를 어떻게 내야 될지를 몰라 하다가 모히또 가서 몰디브 마시다. 이건 뭐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돼서 패러디가 굉장히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동시에 맞춰. 너무 유명한 대사니까. 네 사람이 동시에 다 맞춰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장민호 씨가 이게 히트예요. 이게 완전 히트야. 장민호 씨가 나가서 전지현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서 그냥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서 있는데 막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거야. 김혜수, 뭐 전지현 그러고 아무 말이나 던졌는데 찬원 씨가 두 번째 던진 전지현이 턱상 맞춰버린 거야. 아무 말이나 문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말이나 던져갖고 찬원 씨가 이걸 맞힌 거예요. 저는 이 찬원 씨의 감각을 또 그날 보고 놀란 거죠. 물론 뭐 이거 하나 보고 또 놀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냥 아무 말이나 아직 머리에 젊은 머리에 이제 입력된 게 많으니까 그냥 문제 맞히는 게 장땡이니까 그래서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에서 저기는 장민호 씨 형이 구멍이구만 장민호 씨가 구멍이야. 어쨌든 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찬원 씨가 또 문제를 낼 순서가 됐어요. 근데 이제 홍현희 씨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아들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몸 연기를 계속 그냥 몸을 비틀어가면서 하니까 영탁 씨가 맞췄어요. 영탁 씨가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영웅 씨가 문제를 내러 나왔어요. 문제를 내러 나왔는데 호박고구마 하는데 그 연기 솜씨가 역시 영웅 씨는 있는 사람이에요. 목연기. 그러니까 성대모사를 했는데 이것도 또 이찬원 씨가 어렵지 않게 그냥 탕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웅 씨가, 민호 씨가 이제 정글로 나와서 이제 문제를 내니까 합창으로 노래 자랑 이제 이렇게 송해 씨를 맞춘 거예요. 전국 하니까 이제 그건 뭐 합창으로 너무 쉬운 문제였죠. 그 다음에 이제 백종원 씨가 또 나와서 이거 겁나 맛있어요 하니까 이찬원이 바로 백종원 하고 맞춰버립니다.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민호 씨가 순서가 나서 또 문제를 내려 나갔죠? 4주에